나 몰라? 나 모르냐고! 그만해, 그만! 네가 나한테 감히 헤어지자고? 헤어져! 너 사람들이 세상 착한 줄 알지? 어? 여자 신발 다리고 놀다 버릴 테니까 거 아무도 모르지? 알았어, 그만해. 나가서 얘기해. 이해한다. 그냥 이해가 된다. 난 모두 여기 정리 끝나면 이건 없었던 일인 거다. 네. 싸움 못하네.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왜 다 싸움을 못할까? 혹시라도 미안해하거나 쪽팔려 할 필요 없어요. 다 없었던 일이라는 대표님 지시에 따라. 고맙습니다. 응? 나 걸스카우트였던 거 알지? 어. 선서. 아, 선서.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. 첫째, 하느님과 재훈이를 위해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 둘째, 항상 재훈이를 돕겠습니다. 셋째, 우리 두 사람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. 네, 저도 따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규율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. 네. 근데 손가락 세 개 아니야? 선서. 야. 걘가? 선서. 부이. 아니거든. 남자들이 말 거는 게 좀 뭐랄까 거슬려. 신뢰감 있는 관계에만 반응하는 그런 사회적 나이에 접어든 걸 수도 있어. 줄어들고 있는 수명을 인지하고 있던 감각이 신호를 보내는 거지. 신뢰 없는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지 말게. 그게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네. 뭐 하고? 아, 어쨌든 피곤하구만. 괜히 클럽에 가자고 해서는. 그냥 일타의 비스무리 같은 걸 하고 싶었어. 일종의 환기지. 야, 너 또 왜 이렇게 뒤숭숭해졌어? 나 고민 생겼어.
갑자기? 갑자기 생겼어. 이것도 심각한 얼굴을 보니 별거 아니겠구만. 왜? 클럽에서 남자가 손 잡았어? 어? 헤어졌구나. 어? 헤어진 거야. 아니요. 그게 어디 쉬운 일인 거야. 아, 그렇죠. 그날 헤어지자고 했었죠. 헤어지자고 했었죠. 왜 헤어지자고 했어요? 제가 좀 치사해서요. 응? 하윤이가, 아, 이름이 하윤이에요. 한창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계속 실패하고. 취업. 그러다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.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고, 그래서 술 먹는 날도 늘고, 힘들면 나를 찾게끔 해야 하는데 술을 찾게 했네요. 그게 치사한 거예요? 여자친구 흉대는 말만 또 늘어놓고 있죠, 제가. 이거 치사한 거 맞죠? 그 정도 치사함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? 바보 같은 질문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안아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지 않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? 돈을 줘. 안아주는 건 위로고. 문제 해결을 원하면 돈을 써야지. 말해 말자. 너는 남의 걱정을 네 걱정하듯이 하고 살지 좀 마. 네 걱정하기 안 바빠? 나 사실 그 여자 봤거든, 클럽에서. 이걸 말해야 되나? 클럽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래. 아니, 거기서 막 남자랑 뽀뽀를. 와. 뭐 할 수 있어. 할 수 있지.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뭐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도 아니고 양손 꼭 부여잡고 인사하면서 제 친구들 쪽으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? 뭐 그럴 거야? 할 수 있어. 그 여자가 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. 와, 그래 그래 그래. 뭐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지. 야, 남친이 너 다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는데 설명해 줄래? 라고 했을 때 여친이 아, 그거 잘못 들어간 거야, 전철역인 줄 알고. 그럼 남친이 아, 그랬구나, 전철역인 줄 알았구나, 전철역이 5성급인 줄 알았구나, 어우 괜히 걱정했네, 의심해서 미안해, 사랑해 하겠다. 헤어지라 그래 그냥. 넌 자꾸 그렇게 남네처럼 말하니? 남이니까. 아니, 그래서 이거를 말해야 돼, 말아야 돼? 아, 바로 말하고 비난을 쏟아 부어야지. 대신 그 옆에 있던 남자 새끼도 같이. 세상에 샹년 옆에 있는 샹놈은 잘 안 봐요. 어? 샹놈은 원래 샹놈이었으니까. 세상에 널린 게 샹놈이니까. 근데 어쩌다 샹년 하나 보면 그 샹년이 대단한 샹년처럼 느껴지고, 그게 뭔 자랑이라고 샹놈은 샹년만 연락에 샹년이라 욕하고. 야, 조용, 그만. 하, 정신병자 같아. 은정아, 네 생각은 어때? 자, 좋아.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자. 난 역사와 예술이 인문학에 포함된다고 생각한 입장인데, 예컨대 여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전리품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역설적으로. 그만. 아니, 난 샹년과 샹놈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보다는 그 수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. 그 이해를 위해선 역사적으로 거슬러. 그만. 됐다. 됐어. 나 갈래. 야, 네 인생이나 신경 쓰라고. 너한테 딸린 짐이 30kg야. 30kg? 인구 기본 무게. 뭐지? 내 용건이 있어서 부른 건데 네 고민을 털어놓을 것만 같으니 불길한 느낌. 만약에 가정인데요,
그 대표님이 남자친구가 있는데, 그러니까 남자 사람 친구, 친한, 아끼는 그 친구가 여친이 있는데, 우연히 대표님이 그 남친의 여친이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. 막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, 5성급 지하철역에도 가고. 그럼 대표님은 그 친구한테 이 사실을 알릴 건가요? 알리지 않을 건가요?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? 그 남자친구가 재훈이구나. 대표님도 보셨어요? 그럴 리가. 절대, 절대 재훈 씨한테 말하면 안 돼요. 그게 고민이야? 그 고민의 답을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벌써? 네? 제가요? 절대 말하지 말라며. 저기, 좀 전에도 말했지만. 네. 내가 용건이 있어서 부른 건데. 아, 죄송합니다. 귀중한 업무 시간에. 황 팀장, 너 승진해라. 네? 미션인가요? 통보야. 제작 파트까지 맡아서 실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. 제가 제작을요? 알려진 사실을 말하자면 황 팀장만큼 성실하게 이 바닥 생리를 잘 이해하고 견뎌낸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고, 숨겨진 사실을 말하자면 능력이 검증된 팀장급 PD를 영입하는 데 실패한 것도 있지. 와닿네요. 야, 나 지금 대단한 내용을 말한 거야. 그에 걸맞는 리액션을 좀 하지. 야, 걸맞지 않아? 야, 이런 미친... 며칠 전에 하윤이 봤죠, 새벽에. 대표님이 말했어요? 선배님 봤대요. 눈 마주쳤다는데. 누가? 하윤 씨가? 미국에 사는 사촌 동생이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삼겹살도 사주고 클럽도 데려가고 호텔도 잡아주고. 왠지 선배님이라면 며칠 후 이런 얼굴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 안 했는데 역시 이런 얼굴이 되어 있으시네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네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허무하다. 야, 뭐 치장국 쓰니? 뭘 허무해, 잘 됐지. 그래, 우리 한주 씨 얼마나 시름시름 알았는데. 야, 근데 정말 바람핀 거면 어쩔 뻔했어? 그만. 뭘 가정까지 하면서 고민을 또 하려 그래? 그만. 나를 쉬게 한다. 밥은? 며칠 전에 나 안 들어온 날 남자랑 있었어. 너무 취했었나 봐. 니네 회사 사람 봤는데 내가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서. 미안해.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나 아까 넌 그냥 쓰레기야. 재훈아 미안해. 미안해. 나 헤어지기 싫어. 엄마. 어? 나가라고. 나가! 감사합니다. 뭐가 감사해요? 몰라요. 그냥 감사해요. 그 사촌분께도 감사하고. 아, 나 배고프다. 저녁 먹을래요? 아니, 저 약속. 그럼 난 퇴근.